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주제는 권고를 잘 듣는 지혜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조선 숙종 때 당하관 벼슬에 있던 이관명은 왕의 명령을 따라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 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숙종이 시찰한 여러 고을들의 형편을 묻자 고든 성품을 가진 이관명은 왕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직언을 하였습니다. 통영 지역의 섬 하나가 어찌 된 일인지 대궐의 후궁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섬 관리들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을 참아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라고 왕의 처신이 부당함을 직언했습니다. 숙종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자 화가 치밀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짐이 이 나라의 왕인데 그까지 섬 하나를 준 것이 잘못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관명은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사직을 아뢰었습니다. 잠시 후 왕은 도승지를 불러 당장 왕의 명령을 받아쓰라 했습니다. 왕은 이관명에게 그 자리에서 부재하게 이어 홍문제학 그리고 호조판서를 제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파직이 아니라 오히려 3계급이나 특진을 시킨 것입니다. 숙종은 이관명에게 경의 간언으로 이제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짐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하는 신하도 훌륭하고 신하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숙종도 훌륭하고 멋진 임금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는 남의 권고를 듣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날로 진보하여 보다 나은 자신을 이루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하여 항상 기도하며 항상 주변 사람들의 권고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권고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